그는 이런 종류의 논의는 자연철학자에게 맡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는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그 발상은 닫힌 중세적 우주관에서 열린 근대적 우주관으로의 변화를 촉발했으며 이러한 우주관 세계관의 대변역은 흔히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일컫는다. 당연히 오류도 연역추리의 오류와 귀납추리의 오류로 나뉩니다. 연역추리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시 형식적 오류와 비형식적 오류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비형식적 오류는 다시 언어로 인한 오류와 자료로 인한 오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삼국지에 등장하는 미녀 초선의 이야기다. 미인계란 미녀를 이용하여 적을 혼란에 빠뜨리는 기략인데 고대 중국의 병법서인 36개에 나오는 책략 중의 하나이다. 막강한 무력을 앞세워 낙양에 입성한 동탁이 무쌍의 맹장 여포까지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국정을 주무르고 있을 때이다. 왕윤의 수양딸 초선은 당년 18살로 이제 막 피어나는 꽃처럼 미모가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일찍이 왕윤이 요란 바구니와 함께 저자거리에서 데려다 옥을 닦듯 여러가지 학문과 기에 가물을 익혀 악녀로 장성시켰다. 초선은 그러한 왕인을 흠모했고 그의 수심 어린 얼굴을 대할 때마다 친부모도 미치지 못하는 사랑을 베풀어준 양부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요즘 어르신께서 나날이 수척해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돕고 싶어요. 왕윤은 초선의 결의에 찬 모습을 보고 미인계를 쓸 결심을 했다. 동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다. 너도 내 근심을 알 것이다. 동탁과 여포는 둘 다 주색에 빠진 금수 같은 놈들이다. 너를 보면 틀림없이 욕심이 동할 것이다. 두 사람을 이간시켜서 여포로 하여금 동탁을 죽이게 하는 계략이다. 할 수 있겠느냐? 초선의 구슬 같은 눈물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윽고 초선은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겠어요. 왕윤이 활용한 논증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은 적장에게 절세의 미녀를 선사하여 마음을 혼란케 하거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게 하여 상대방의 전략을 약화시키는 책략입니다. 삼국지에는 여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지만 꽃같은 한몸을 바쳐서 보은과 충절을 함께한 한 아리따운 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의 예에서는 왕륜과 초선 그리고 동탁과 여포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양아버지 왕륜이 초선을 친딸처럼 키웠기 때문에 초선에게 동탁을 제거하는 데 힘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입니다. 전제들과 결론 사이에 하등의 논리적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킬 때 그러한 논증은 때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리보다 더 강한 호소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논증은 항상 오류를 범합니다. 변호사들의 변론이 가끔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논쟁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와 같은 변론이 유명한 변론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검사와 여선생이라는 영화가 상영되어 관람객의 눈물을 흘리게 한 일이 있습니다. 피고는 담당 검사의 초등학교 시절의 은사입니다. 피고인 여선생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학생 등을 돌보며 일생을 교직에 바쳤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검사는 여선생의 과거 훌륭한 공적을 열거하며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기를 강변합니다.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논쟁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유태상인 샤일록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상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샤일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빚에 해당하는 만큼 채무자의 살점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호사는 유태상인 샤일록이 차디찬 냉혈한이라는 것, 그가 인정이라곤 눈꽃마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배심원과 판사의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연민의 정을 불러일으키는 논증은 연민의 논증이라고 하며 이러한 논증은 논리적으로 언제나 오류를 범합니다.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논증은 분명히 논리적으로 부당하며 오류를 범하지만 우리들에게 인간의 현실 사회가 반드시 논리적, 합리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우리들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의 문제들은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도덕이나 예술 또는 종교의 많은 문제들은 논리를 뛰어넘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해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 철학자 칸트도 실천의 세계는 이론의 세계보다 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